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굉장히 적은 월급으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잡으로 저녁 있는 삶을 갖다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요. 법인보험 대리점에서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고요. 1천만 원, 1억 8천 이렇게 했고, 대인 화재로 인해서 또 셌을 때 대인 1인당 한 사고당 해갖고 뭐. 냉동 후불 15,000 원 가갖고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구매 주문 들어온 분한테 이제 발주를 낸 거를 갖다가 이제 실어갖고 개인 택배로 보내는 게 그런 과정이죠.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고 투잡으로 그렇게 세 가지를 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180만 원 나가잖아. 화재 보상 받고 만기 때 거의 한 90만 원 반, 50%가. 한 가지 일을 해갖고 수입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입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겸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지만 수입은 한 200선 조금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건강 상태는 아무래도 많이 피로가 누적이 되죠. 이게 운전이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 외에 뭐 술을 먹다든가 이런 거를 거의 자제를 하죠. 예전에는 투잡하는 분들이 대리운전 기사가 100명으로 봤을 때 한 20명, 30명, 20, 30%였는데요. 거의 지금 아마 점점 봤을 때는 5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전업으로 대리를 해갖고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이라도 조금 더 하면서 활용을 하면서 지금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투잡하는 기사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법제화 되는 거는 다른 나라 세상 얘기 같아요. 그렇게 법제되는 건 좋지만 수입이 안 되면은 전적으로 이 서민들은 수입이 운전하기 위해서 나머지 자기 시간을 더 투자를 해갖고 일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52시간은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유 형님 어떤 일이요? 여기 와 있어? 아유 나 요즘 사회 경제가 어려우면서 대리기사로 나와. 난 5만 원하고 아가씨 2만 원 정도 난 7만 원 밖에 사실은 뭐 일반 중소기업 연봉 자체가 뻔하거든요. 사실 내 대학생이 둘인데 그 아이들을 케어하려면은 아무래도 뭐 내가 혼자 그 굉장히 적은 월급으로 애들을 키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네 투잡으로